점프. 아빠! 저도 큰일 났어! 혼자 놀 거 다 놀았어요. 이거 뭐 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빠가 잘랐어. 깜짝이야. 뭘로 잘랐어? 이거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뭘로 잘린 거야? 이거랑 가위야. 손가락으로 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빠도 못하는데? 뭐 먹기 위해서 못할 게 없죠. 아빠 근데 어두워졌어. 봐봐. 집에 갈 시간 다 됐어, 이제. 아빠 거기 실이 없잖아. 이렇게 하면 이 지금 햇님이 이렇게 내리는 그 각도로 다시. 대한호주인이죠? 해시계로 보는. 수영장 아니야, 이제 우리 집에 갈 시간이야. 왜냐면 해질 때까지 논다 그랬거든요. 우리 다 정리하고 업카를 입고 가야 돼. 안 갈까요? 가야지. 공격! 가야지. 지금 여기 밤새도록 할 수 없잖아. 집에 가야. 집에 갈 시간. 갈 시간 있잖아. 야, 이 자식아. 우리 집 아니잖아. 아니야, 싫어. 너 여기 살고 싶어? 너무 신났거든. 그럼 사. 어? 오! 너 집 살 돈 있어? 어, 살 돈 있어. 아, 통장 있잖아. 그럼 여기 좀 살지. 다리 보는 거 봐요. 여기 좀 살지. 플렉스하네. 윌리엄, 잘 들어. 어? 그럼 지금 아빠가 씻으러 갈 거야. 어. 그럼 아빠 옷갈아 입고 나올 때까지 이네들은 놀면 돼. 아빠 씻고 나오면 집에 가? 그럼. 아빠. 천천히 씻으세요. 아빠. 씻으러 갈게. 맞았어. 아, 잘 올게. 그동안만 놀아.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을 불태워봅시다. 캐롤이! 아주 그냥 마음껏 즐겨라, 얘들아. 아직 해가 있다. 조금 남았다. 기운이 있어! 다 가는 거야! 생각이 나 많이 와! 오늘 다 못 간대. 다 못 간대. 삼촌 간대. 근데 배는 좀 뭔가 포기했어요, 지금. 어차피 그 아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야 할 거. 그쵸. 잠깐만. 뭐야? 벤 잠깐 기다려. 또 어디가? 뭐지? 이렇게 한번 집에 안 가도 돼? 어떻게 하면? 아니, 해는 질 수밖에 없어. 아빠 씻고 있는 거. 아빠 씻으면 가자. 그럼 이거 들고 와야겠다. 그럼 집 뭐 안 가세요? 얘 천재. 선녀와 나무꾼이다. 나무꾼이야, 나무꾼. 유도꾼. 야. 이거 아빠 옷이야. 뭘 갖고 왔어? 옷이 없으나. 아빠도 집에 못 가. 못 나오니까? 진짜? 못 나오면 집에 못 가고. 천재다. 형 최고. 뭐야? 야, 내 옷 어디 갔어? 야! 야, 이리 와! 어, 주라고! 나도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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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최고다, 진짜. 그렇잖아! 진짜! 나 볼걸? 가야 한다. 네. 어, 벨, 아빠 시야에 들어왔어. 벨, 야, 이리 와봐. 빨리. 야. 너, 아빠 옷 가져와봐. 어? 아빠 옷 가져와봐. 오! 빨리 가져와. 야, 바지 어디 있어, 바지? 바지. 아, 그치, 밑에 것도 가져와야지. 바지 어디 있어? 어머, 주는 거예요? 어머. 효자님. 바지. 바지? 윌리엄은 아무것도 모르고. 벤, 바지야,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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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 물론! 뭐야? 물론 그걸로 가릴 수 있겠어! 바지! 아, 바지!
그렇지. 고난이 더 스펠이었어. 야, 오히려 사람 더 감질나게 만드는 거죠.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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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안 들려. 지금 형이랑 노는 거에 더 빠졌어요. 몰라. 와, 최고다. 천재다. 야, 야, 임마, 야. 야, 아빠 바지 왜 안 갖다 준 거야? 아빠 바지 왜 안 갖다 준 거야? 봤다. 아, 뭐야? 아,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오, 야, 에이, 에이. 그럼 저게 모자가 어떻게 아니, 빼면 안 붙어 있지? 이거 안 붙어지려. 야, 안 붙어 있어요 지금. 나 집에 안 가. 야, 바지 좀 줘봐, 바지. 야, 바지 줘. 이거 주면 집에 갈 거잖아. 그거 그렇지도 않아. 그냥 줘봐, 줘봐. 아, 끈, 모자 끈. 아빠가 근데 지금 몸을 자유롭게 못 쓰니까. 줘봐. 아, 아니. 너, 잘 생각해봐. 이거 굉장히,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야. 아, 상관없는데? 네가 상관없겠지. 아니, 하필이면 모자가 또 저러냐. 굿이야, 굿. 아빠, 나 오늘 이거 줄 테니까 이 소원 하면 지워줘. 소원 하나? 집에 안 가는 거 빼고 하나 들어줄게. 나 다음에는 그래, 뭔데? 비행기 있는 집 가자. 비행기 있는 집? 어. 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검토해볼게. 우리 준비하고 가자. 자, 일단 아빠 바지 입을 테니까 바지 입고 가자. 아유, 너무 좋았구나. 집 입고 수영장 입고 너무 좋았어. 엄마 아빠 만큼 기분 더 좋아. 이만큼 사랑해. 어머나. 돌을 넘는 도플갱어는 뭐라고 있을까요? 어쩌나? 핑기 어쩌나? 핑기 어쩌나? 핑기 어쩌나? 아우, 요즘 하영이 말 너무 잘해요. 아, 조만간 도머치 토커 될 거예요. 근데요, 아빠. 어? 저 신발. 아, 신발 갔다 와. 갔다. 그래, 잘 됐다. 연우야, 연우야. 네? 2교시에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왜요? 옷을 벗을 수가 없어. 왜요? 2교시 뭐길래 화장실도 못 가요? 아, 제가 뭘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런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찌까. 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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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까. 철저한 반복 학습. 옷이 무슨 옷인데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아, 옷을 입는 과정이 좀 어려워. 연우 우주복 알아? 우주복? 우주복 입는 거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괜찮아. 재미 괜찮아. 야, 우주에는 공기 없어요. 달에도 공기가. 지구 빼고 모두 대기권만 있는 행성들만 공기가 있지. 대기권 없는 애들은 우리가 가면 그냥 30초만 갈 수 있어요. 와, 똑똑이었네.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 네. 얼마나 지겨우면 자리를 뜨잖아요. 자연으로 왔잖아. 자연에 왔으니까 습. 응가. 아. 습. 응가. 응가. 신호 왔다. 그래. 연우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네. 왜, 왜, 하영이 왜? 응가. 어? 응가. 아, 응가. 응가, 신호 왔어. 이 하영이 지금 신호 오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변비 탈출 위해서 수박도 엄청 먹었잖아요. 신호 오면 왔잖아요. 응. 변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봐봐. 아, 잠깐만, 봐봐.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나왔어요. 응가. 여기 붙자고 해. 여기 붙잡아. 하, 이렇게, 이렇게. 오, 연우 오빠가 심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어, 해. 붙잡고. 하영아, 잡고. 힘줘. 봐봐, 하영, 이렇게.
아줄러까 가림 좀 꽉하면서 해봐. 땄어? 영희야, 오늘 하영이 방구를 몇 번 켰지? 다섯 번쯤? 다섯 번? 이거 방구라도 없어야 된다. 힘내라. 파이팅! 힘내라. 영희야, 힘내라. 힘내라. 아, 얼마나 저 고독한 싸움인데요. 땄어? 좀 나온 것 같은데. 쌌어요? 안 했어. 못 쌌어요. 나온다. 어떡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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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고치면 나오다가 들어가지. 아니에요. 나온다. 안 돼. 나온다. 안 돼. 나도요. 안 된대. 아니요. 제가 탐사해 볼게요. 다시. 냄새. 아직 안 미쳤어. 아직이야. 올라, 힘 줘. 아빠, 안 돼.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연우야? 아니, 이게 중력이 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구 중력에 인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해볼까? 하영아. 올라갈 때 응가해야 돼, 응가. 자, 타이밍 잘 맞춰서. 하나, 둘. 나왔어? 하나, 올라갈 때. 여기에 끌려야 돼! 아, 그래, 안 돼. 아, 언제 할 거야. 속상하다. 아, 너무 속상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 움직여야 돼. 하영아, 우리 이쁜이 옷 입고 그러면 이교실 갈까, 연우야? 네. 바로 갈까? 네. 오케이. 달리는 아빠 학교 이교실 출발! 소리 질러! 자, 렛츠고! 다 대충 뭐 어떤 수업인지 아시겠죠? 아, 갯벌 탐험! 진짜 재밌겠다.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은 갯벌에 들어갈 때 입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해루질. 해루질은 뭐냐면 물이 있을 때 살다가 물이 쭉 빠져나가고 나면 도망 못 가고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아이들하고 한번 해루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냥 쏙 우리가 죽기만 하면 돼. 죽기? 가보자. 자급자족도 되고 진짜 재밌겠다. 아, 빨리 꺼내줘. 연우가 먼저 갯벌에 전화갔을 때는 울었지만 자, 하나, 굉장히 좋은 둘. 경험이었거든요. 연우야, 네. 잘 오고 있지? 네. 오늘도 빠지면 그렇게 울면 안 돼. 오늘은 빠질 일이 없을 거예요. 언니, 오빠, 저분. 그렇지. 그 양동이를 지팡이처럼 그렇게 짚고 와도 돼. 짚으면서 와도 돼. 아, 좋아. 이게 한번 경험을 해봤자고 양동이를 딱 이용하고 제가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되게 뿌듯했어요. 어떡해. 뭐 어떡해. 저거 누구 건데? 하영이 잠깐만. 이쪽으로 와, 일로. 아, 이게 떨어졌구나. 우와. 됐다. 됐다. 펄. 펄. 펄쩌쩌. 이거 하영이 똥 같다. 이거 보면서 최면을 걸어. 응가. 아니야. 응가. 응가. 아니 계속 응가.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응가. 계속 그 생각밖에 없나. 응가 없대. 응가 없대. 오빠 어떡해. 오빠 어떡해. 아빠. 아빠. 연우 빠졌어요. 꽤 많이. 아빠! 아빠 일로 올 수 없어? 근데 지금 아빠 큰일 났다. 저도 빠졌어요. 저도 큰일 났어요. 저때 진짜 진지했어요.
저 지금 이 신발이 다 들어갔는데. 어떡해요. 아 근데 삼촌들이 구해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네요. 예. 그렇지. 그렇지. 여긴 딱딱해. 자, 물 흐르는 길로 가. 지금 저희는 덕분에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삼촌들이 아 저거 삼촌들 빠졌다. 소문에 저 감독님이 아직도 저기 박혀 있다고 소문했어요. 카메라가 너무 없어요 지금 그죠? 네. 오빠 저 글로 갈 수 있나? 어 일로 와 여기 안 빠지잖아. 잠깐만요. 어, 잡기 전에 다 지쳐가지고. 고개 잡아볼까? 어 여기 있다. 어디요? 여기 있다. 바로? 아 어디 있어요? 들어갔어. 오늘... 잠깐만. 아 뭐 발견했다. 이게 찾는데 숨어. 바로 숨어요. 아빠 빼고래. 와 얘 봐라. 와 얘 봐. 뭐예요? 오, 와 잡았다. 아이고 얘 봐. 저도요. 오, 오. 형 이리 와서 봐봐. 이 조그만한 개가 있어요. 어? 아.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굴이다 굴. 예. 여러분. 되게 많아요. 이 안에 이거 있지 굴. 이걸 먹는 거야 이거. 실제로 굴이 들어 있어요. 프레이더 발송. 무슨 냄새나? 어, 진짜 먹는 냄새. 그치? 먹는 거, 먹는 어, 거. 먹는 거죠. 먹는 거. 이런 데 있나? 이거 찾아보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저거 뭐야? 뭔데요? 저거 뭐야? 뭐야? 대박. 뭐야? 대박이야, 뭐야? 대박. 뭐야? 뭐야? 진짜. 소라, 소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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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안에 소라. 있어요! 아, 저 뭔지 알아요. 어, 저 뭐야, 저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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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야, 저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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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저 주소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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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요거, 요거. 노다지 찾아, 어, 그거, 그렇지. 여기가 소라 노다지더라고, 와, 노다지. 와, 있어, 있어. 대박. 와. 있어, 있어, 있어. 이 소라 또 있다! 야, 야, 지금 대박이야, 여기. 이 소라. 뭐 설마 노래하는 건 아니겠죠? 제발 이소라. 제발 이소라. 아 진짜 이소라. 소라 대박 여기 많다. 이게 뭐야 사러? 아빠 응? 저 어떡해요? 어? 보방 보방 쉬 쉬. 오 저 쉬. 잠깐만 여기서 화장실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아까 우려했던 상황에 니네 왜 그래? 어? 쌀 것 같아. 아 지금 난감하네. 일로 와. 좀만 참아. 꽉 조이고 있어. 마침 진짜 저 쉬 덕분에 비 안 맞았어요. 야 비 온다. 야, 일단, 일단, 여기 서. 서. 열어 서. 하영이 서. 어, 다 왔다. 벗어. 벗고. 좀만 참아. 지금 싸면 안 돼. 아빠. 빨리 들어가, 쉬. 빨리, 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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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쉬. 화장실 가, 쉬. 아, 너무 힘들었어. 비가 온다. 아. 아. 하영이, 일로 오세요. 아빠는 제거. 아빠 여기 지지 묻었지? 이거 이따가 싹 씻으면 돼. 하영이랑 아빠랑 같이 목욕하면 돼. 아! 같이 목욕하면 돼. 같이 목욕하면 돼. 아! 미안해요. 아! 아이고 시원하다. 어떡해요? 저 의자에 앉아. 오씨야 앉아. 연우야 고생했어. 어? 이 교시가 2교시 어려웠어? 아빠가 봤을 때는 1교시보다 연우가 2교시에 훨씬 배운 게 많은데? 1교시를 조금 더 쉬웠는데요? 그럼 맨날 쉬운 것만 할 거야, 연우가? 아니요. 언젠가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연우가 그걸 이겨내려면 어? 이런 일을 경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럼. 멋진 아빠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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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네?
응가. 아빠 해, 울 거야. 뭔가 삐쳤어. 하영아. 아빠 운다고 하니까. 울지 마. 왜 네가 왜 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안 울게. 아빠 안 울게. 아, 괜히 미안해. 지나쳐가지고. 아니, 아빠는. 공감력 100점이야. 깎아, 깎아, 깎아. 아빠가 닦아줄게, 깎아. 자, 우와. 이거 이렇게 생겼어. 그쳤다. 바로 웃어. 아빠가 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과자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겠어, 아빠 밥하는 거? 하영이 물 여기 있어. 아, 근데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밥 먹고 싶어. 연우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빠가 밥을 만들어주니까 연우가 여기서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우리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우리 마사지. 이제 분업화가 확실하네요. 연우 마사지 하고 아빠 저녁 준비하고. 그렇죠. 연우는 하영이 마사지, 저는 닭다리 우유 마사지. 어머, 이 제대로네요. 참 쉽죠? 오래오래 이제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집밥에 백선생, 캠핑에 도선생, 어때요? 비슷하죠? 반갑습니다. 자. 연우야. 네. 소라 잡은 거 어디다 놨어? 안 챙겨왔잖아요. 안 챙겼다고요? 챙겨간 줄, 저 통에서 챙겨간 줄 알았더니 그냥 그걸 놓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거랑 같이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소라가 도망갔을까? 그 자리에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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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바위보를 왜 해요? 이겼어! 뭐, 뭐해, 뭐, 설마! 뭐, 뭐, 진 사람 만나지 하려고요? 당연하지. 아들이랑? 그럼요. 아, 근데 제가 제일 혼자 가면 지금 어두운데 비도 오는데 제가 위험하잖아요. 진짜. 논리적이었어. 봐줄게. 문 닫아. 아빠가 아니라 되게 말썽꾸러기 삼촌 같았어요, 지금. 기가 막히게 해줄게, 연우야. 네. 여기 누워, 오빠가 마사지 해줄게. 눕고 먹어. 아헤, 또 뭐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왜 그래? 저걸 흘렸는데 혼낼 수가 없는 게 흔적 없이 다 먹어치우니까. 청소까지. 아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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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 나올래? 나올 거예요? 까뼈, 까뼈. 자, 어디 보자. 우와. 우와, 뭐지다. 아빠 생길 것 같다. 그래, 맞아. 여기 아빠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 와, 불맛까지 익힌다. 아, 익히나 그럼 불맛 내줘야죠. 그 불맛이 확 살죠. 진짜 맛있겠다. 됐다. 완성! 어머! 이거 뭐야? 아, 뭐 평범한 음식 저희는 안 해먹습니다. 아,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와, 오빠 먹어봐요. 어, 연어 닭다리 잡는, 뜯는 거 봐. 자, 자, 하영아. 짠! 민! 짠! 맛있게 먹어주는 거 보면 고맙네. 이거 배달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오늘 연우가 하영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급자족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거는 아빠가 연우한테 주는 선물이야. 네. 많이 먹어. 네. 아빠 최고. 와, 진짜 맛있다. 촉촉한 아침 캠핑 둘째 날이 밝았네요. 일어났네요. 안녕. 아유, 눈 뜨자마자 말이 나네. 너는 하영이를 봐. 비를 똥스타.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하영이 밤에 그래서 화장실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걱정했다. 아직까지 못 갔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아까 새벽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영이가. 아, 저거 진짜 괴로운데. 덩달아 우리 아무도 못 자고. 부가 선생님이 빨리 와야 될 텐데. 부가 선생님 빨리 와야지. 응가하자. 마사지 하자, 마사지. 마사지 아니야. 왜 아니야? 어, 하영아. 안 되겠어. 최후의 방법이야. 아, 뽀로로! 그렇지. 뽀로로? 뽀로로가 아, 최후의 방법이라고요? 안 돼. 누워. 누워. 누워야 가능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 간다. 오일을 발라서 저 마사지 알아요. 아, 저 이제 아이 있는 집에서 변비 때 다 해봤죠. 아, 성공해야 될 텐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와? 어, 너 방구 나왔어. 방구. 아, 좋은 소식. 웃기는데? 방구가 나왔다라는 건? 신호 올 것 같은데요? 와. 자, 또 똥꼬치 아빠가 똥꼬를 오른쪽으로 젖혔다가 뭔가 왼쪽으로 젖혔다가 위로 젖혔다가 뭔가 뭔가 나와? 아니, 지금 거의 다 나왔어. 아빠가 하영이 응가 빼주려고 손으로 받을 테니까 응가해. 어, 맞아 맞아. 응. 추 아빠가 변비 심한 사람이 위해서 응가 빼줬을 때 그렇지. 있었죠, 저 옛날에. 저건 저는 저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딱딱해져서 안 나오는 거라서 손으로 이게 자극을 해주면 더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아우, 그렇지. 아우, 그렇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오, 나왔어, 됐어! 오, 멋지, 대단해! 진짜 저때 제 속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10년 묵은, 2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아이, 잘했어요. 하영이도 너무 고생하고. 하영이 최고. 아빠도 너무 고생하고. 하영이 너무 고생하고. 이제, 어? 아빠. 아빠, 이게 하영이가 변비라 똥이 다 굳었어. 야, 근데 진짜 너무 장하다. 하영아, 너무 잘했다. 고생했어.
추가로 여기를 비웠으니까 이제 진짜 먹으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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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딱 있네. 은혜야. 누구야? 두 분이 왔었잖아요. 누구야? 그렇죠. 네. 추억이 쌓이네요. 엄마랑 아빠랑 밥 먹고 나이스. 우리가 해교 여행할 때 갔던 식당인데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건밤담. 하영이 기분이 확 좋아졌네요. 건밤담. 언니 줘야죠. 자, 하영이 물. 잠깐. 나중에 하영이는 하영이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하영아. 아빠 봐. 아빠 봐. 하영아. 누가 그랬어? 도하영 아빠 봐.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어? 하면 안 돼. 하영아,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이게 쳐다보는 거 봐. 어떡해. 와, 너 지금 잠정 업그레이드 보자. 괜찮아? 아가 안다. 와, 반갑습니다. 소라 비빔밥에 소라찜 그리고 연포탕까지. 오, 정말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영아, 이게 뭐야? 우와. 엄청 하영아, 만져봐. 제가 먹었길래. 오빠 먼저. 안돼 안돼. 젤리 같아. 잡아 잡아. 자, 하영이 그럼 하영이 잡아봐. 와,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근데 촉감이 좀 이상하죠? 만져보니까. 쏴또또. 이거를 여기에 넣을 거야. 넣을 거야. 넣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거죠. 살아 있는데요? 움직인대요, 얘가? 납치하다 이겼어. 여러분도 많이 먹어요. 먹을랍니다. 먹을랍니다. 아, 이 포크 이게 미끄러워요. 떨어졌어. 응?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포크가 잘 안 돼요. 이게 미끄덩거려서. 무슨 공걸이야? 잘 안 돼, 안 돼. 왜? 안 되면 써요. 포크를 먹어야지 뭐. 참기름까지 찍어서 제대로 못 먹을 줄 아네요? 너무 긴데? 괜찮아요. 맘마도 먹고. 아, 괜찮아 이거? 이거 낙지만 먹어. 잘 먹네요. 응? 포도지. 포도지. 오늘은 뭐 껌 씹어? 아니요. 어머, 다리도 흔들린데. 잘 먹네요. 세상에, 세상에. 하영이 낙지 한 접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아니, 왜 못 보는 척 하냐. 일부러. 아주 그냥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냥. 아, 맛있다. 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저는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갯벌 강어. 그 봐, 아빠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런 거 같아? 갯벌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거기가 좀 어두우니까 좀 아름다워가지고 거기가 제일 잘 남는 것 같아, 기억. 다음에 또 이제 좋은 데 또 가자. 하영이, 나 알았지? 저는 우리 연우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같이 달려보자! 말해봐자, 어서 자,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